그냥 옷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남한테 이만 원 가지고 우리 남들 이게 대포를 가서 여기 왜 살렸지? 그래서 난 사실 정말 진짜 이게 감이 진짜 없어서. 와, 나 다시 미술 시간인 것 같아. 일단은 아까운데 몇 개가 더 쓸 거만 갈까? 음시환의 MBTI는 CUT. 나 그거 봤어. 봤어. 아, 그거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거 칭찬해. 아, 이 또 팬들이 준다 그러니까 또 막 함부로 붙일 수도 없고 이거 참. 아, 내가 이게 내가 아직까지는 뭔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찾게 된다, 내가. 나는 이게 원래 게 더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아, 어울리는 게 보인다고? 나는 안 보이는데. 살짝 파티 느낌 나지 않아요? 파티 느낌? 여기 있다. 오, 있다. 좋았어. 이런 컨셉을 나름 또 이렇게 센스 있게 틀어줘야지. 얘 보지 마봐. 내가 이제 기대가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요거는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지 마봐요. 내가 요 내 이 다 하고 내가 보여줄게. 약간 느낌 났어. 이제 느낌 났어.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봐봐요. 약간 이런 느낌. 오. 맞? 이거 괜찮죠? 느낌 있죠? 응. 뭔지 알았어. 아니 이게 예쁜 건가? 나는 진짜 내 눈에는 예뻐. 괜춘.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오, 좋았어. 나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이제 또 이게 이런. 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자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여기가 남쪽 접어주는 겁니다. 요거 할 거란 생각 못했을 거야. 그죠? 요렇게까지 할 거란 생각 못했을 거야. 앵콜로 한 번 더 붙여주고 두 번 감아주기. 자, 깔끔하게 붙여주고요. 네, 붙여줬죠? 그래, 얘는 좀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가는 거다. 좋은 생각. 와인은 무슨 컨셉입니까? 아,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래 개발 제한 구역. 와, 그래. 얘는 개발 제한 구역해. 이름. 그런 걸 어떻게 근데 맨날 생각하고 있나 봐. 머릿속에 항상 그걸로 훈련을 시키나 봐. 이런 것까지 생각 못했겠지. 얘 컨셉은 동물농장. 포인트는 살짝 나온 꼬리. 아, 이거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 그 다음은
하나 또 끝. 얘가 나를 보고 있네? 좋아, 내 머리 위에 얘가 있는 느낌으로. 그래. 얘 당근이 있어서 얘네가 계속 몰려오는 거지. 얘는 근데 컨셉이 이렇게 명확해야 돼. 비웃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컨셉은 명확해. 뭐냐면 당근이 여기 있잖아. 당근. 응. 그러니까 표정 봤어. 표정 봤어. 몰라. 이거는 근데 나는 간다. 이걸로 간다. 자. 그것도 아니야? 맞아. 프로 유튜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두 개 남았어. 어느덧. 오케이, 할 수 있어. 나 하나는 또 이제 생각이 났지. 얘를 보고 생각이 났지. 아, 재밌는 거 생각났다. 이거는 요렇게 뭔가 자전거 타고 바게트 여기 올려놓고 그 뭔가 카메라 들고 카메라 찍는 게 취미일 것 같고 바게트를 자전거 앞에 올려놓고 기타 치고 또 혼자서 이렇게 피크닉 가서 그 이런 거 들고 먹을 것 같은 내 첫사랑 대학교 선배 레스비 선배 약간 그런 아 그렇게? 오케이 커피가 없나? 커피가 없네. 아쉽네. 커피가 없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내가 방금 내가 참신한 게 생각났어. 깜짝 놀랄걸? 엄마? 나 또 이제 숨겨서 해야지.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랄걸 근데 엄마? 이거 좀 놀랄 준비 해야 될 것 같은데. 짠! 장난 아니지? 아 여보 해줘야지. 한번 해줘야지. 아, 한번 마지막에 하나 나왔다. 자, 부끄럽지만 처음 겁니다. 이게 좀 그건 것 같아요. 그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첫수. 네, 첫수예요. 첫수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생년월일을 저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배움에 생일이잖아요. 8819 생년월일 그 생일이니까 약간 생일 파티 느낌으로. 그래서 생일 파티. 이거는 이제 숲속에 있는 컨셉으로 했어요. 숲속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뒤에가 자 뒤에도 활용하기 시작했죠. 여기 자 응용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없앤 개발 제한 구역 제목이고요. 얘는
고양이가 고양이가 컨셉이에요. 고양이가 저한테 장난치는 느낌. 얘 보면 저 장난치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저 장난치는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쥐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양이 밥들도 좀 있고, 그리고 어항은 고양이가 장난치기 좋은 거니까 뭐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꽤나 퀄리티가 좋은 느낌인데, 요거는 폴꾸의 정석. 제목 폴꾸의 정석 하면 되겠다. 요거 쫙 딱 요걸로 포인트를 딱 잘 줬죠. 이 친구는 포인트를 잘 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 어깨에다가 하트로서 포인트를 주고,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하트 나뭇가지도 이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이게 이런 하이라이트 표시도 해주고. 이거는 사실 뭐 스티커를 많이 붙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목이 폴꾸의 정석. 얘는 이제 또 응용을 하나 또 새로 들어갔죠. 하트표를 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들어 봤어요. 선글라스. 그래서 선글라스를 하면 표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과일들로 표정을 메꾼 느낌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과일. 제목이 과일 바구니?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 아, 이건 실망인데? 다시 해주세요. 그건 실망스럽네요. 다시 해주세요. 트로피칼 시완? 응? 트로피칼 시완? 오케이. 자, 그럼 제목을 트로피칼 시완으로 하겠습니다. 좋아, 트로피칼 시완. 요거는 모르겠어요. 컨셉은 명확해요. 전 알 것 같아요. 뭐요? 임시완을 찾아라. 점점 닮아가네. 임시완을 찾아라. 좋아. 오. 좀 있으면 수지자가 될 수 있을 느낌인데. 좋았어. 그러면 임시완을 찾아라예요. 이거는 힌트는 당근 근처에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이거 제목이 뭐였지? 아, 레스비 선배. 네. 그 선배가 어울릴 법한, 그 선배가 뭔가 카메라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자전거 앞에다가 바게트를 놓고 달릴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피크닉을 하면서 기타를 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레스비 선배 사진이고요. 짠! 마지막, 제가 오늘 대망의 대미를 장식한 사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의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폴꾸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우선은 숫자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형상화를 했어요. 발상의 전환이죠. 뇌풀기죠. 일명 뇌풀기를 했는데요. 숫자가 아니라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꼭 문제적 남자의 느낌이었죠? 문제적 남자. 제목. 제목까지. 오늘 이거 완벽하다,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폴꾸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